안녕하셨습니까?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13시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고향신문사에서 직접 3시간여 인터뷰를 하고 마음 건강해야 몸도 건강, 아는 것보다 실천이 더 중요. 권구영 기획부장님이 아주 기사를 요점을 잘 잡았습니다. 엄신형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이 신문에 제 기사가 또 실린 게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작지만 큰 운동법, 감사의 절 운동을 창안한 엄재삼 교수. 최초로 이게 시행했던 거고요. 이런 두 가지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매일 글을 씁니다. 혼자 없고 주저앉아가지고 척추 근육을 심하게 다쳐서 기어다녔었죠. 매일 제가 108배를 했었어요. 제3투지, 5체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한 10배, 20배 수행을 시작한 지가 7799일째 납니다. 2002년 6월 5일 날째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 수행, 기도죠. 이걸 하면서 아까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정말 참 수행을 잘했다. 변했잖아요. 수행은 수정하는 거거든요. 변했고. 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걷지 못하면. 제대로 걷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걸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도 그 대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기독교인도 또 안동에서 전화가 왔었고, 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 주십니다. 저는 전화 받을 때 참 보람을 느껴요. 아, 이 유튜브의 위력이 참 크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 주시면은 정말 반가워요. 우리가 타고난 음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등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 가르침에 귀의하고 자신에 귀의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이들은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도 내가 이롭고 타인이 이로우면 자리 이타가 되고 이것이 바로 돕는, 도와서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모든 종교를 구분을 합니다. 분별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팔레스타인 전쟁도 종교 이념 전쟁이에요. 근데 원주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창세기 원래 이 종교가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원류는 저는 단군 할아버지라고 보는 겁니다. 명상도 처음 시도를 했고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살았는데 옛날 옛날에 그 부족이 명상을 통해서 홍익인간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를 견뎠다. 이게 수행은 처음에는 명상하려고 하면 온몸이 그냥 삭신이 아픕니다. 괴롭고 아주 스물거리고 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자기한테 딱 맞아버리면 법열을 느껴요. 법열. 환희지를 느끼죠. 행복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선빵에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주 여행을 하는 거죠. 갈 때까지의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명상이 좋다, 절이 좋다, 막대 자극이 좋다, 맨발 걷기가 좋다, 운동이 좋다 해도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 인생의 목표는 첫째도 복 짓는 거다. 주면은 받게 됩니다. 이 원리. 제가 어제 그 야구 공을 하나를 보고 글을 썼습니다. 자, 공은 둥글어요. 축구공, 야구공이 바닥에 탁 부딪히면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바닥이 고르다면 모르겠지만 닿는 면에 따라서 또 거기에 있는 평평의 기울기에 따라서 공이 어디든지 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튀는 바닥은 뭡니까? 과보예요, 과보. 공은 인입니다, 인. 인과 응보.
지금 거짓말, 가짜뉴스, 정말 저는요, 이 자리를 통해서 엄벌해야 됩니다. 가짜뉴스 유포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거운 징역형을 살리거나 정말 국가를 전복시킬 그런 이들은 정말 극형에 처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것은 이거 퍼뜨리면 안 돼요. 야, 이게 맞나 안 맞나 한 번쯤은 사귀어보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당해요. 보이스피싱 그렇게 광고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게 거짓말해도 당하는 사람이 당합니다.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애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식은 다 쌓을 수 있어요. 지혜는 뭐냐? 바르게 실천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부처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예수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통 다 낼 수 있어요. 저 경험했습니다. 천안통, 천이통 제가 체험했어요. 진짜 명상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초능력, 이상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걸 모를 뿐이야. 우리가 존귀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다. 내 자신이 존귀하다. 단 뭐에 실천을 하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범부중생이냐 축생이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짐승이에요. 짐승이 사람과 같은 행동하는 개는 그게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 행동, 이게 선업도 되고 악업도 되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이 심장이 10만 리터의 피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10만 회를 뜁니다. 18,000 리터의 혈액을 운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준다는 거죠. 뿜어가지고 요거 시정을 하고요. 맨발 걷기의 장점이 크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번뇌망상,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맨발 걷고 걸으면서 맑은 공기, 햇볕, 특히 햇볕이요. 저는 지금 이 얼굴을 갖다가 햇볕을 안 보고 선크림 바르고 지금 이뻐지려고. 지금 실제로 제가 65세 청년이에요.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저는 노인이라는 생각 이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이 20대라니까요. 20대. 아이들 보면 좋고 대학생들 만나면은 얘기하고 싶고 대학생 남자아이하고 달리기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건. 근데 이게 지금 2002년도 6월 5일날 그때 시작할 때의 몸은 그때는 40대가 70살, 80살 먹은 노인네와 체력이 같았다. 1km 못 걸었습니다. 아파서 주저앉아야 돼요. 소화는 안 됩니다. 아주 몸이 다 망가진 거야. 근데 지금은 펄펄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달리기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이게 수행이다. 기도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건강인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맨발 걷기의 장점이 이렇다. 그러니까 번뇌망상 스트레스를 내려놓음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 기분 좋다. 그런 거 해야 돼요.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이 차워지고 있다. 발이 찹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제가 보는데 뭐 괜찮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막 산을 올라가는 분들은 100% 발이 더워졌다. 왜? 그 차온 기운을 극복을 하고 몸 상태가 그 차온 냉기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정말 좋습니다. 그걸 극복하면은 암도 치유가 되고 정말 몸에 변화가 생겨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 방송을 하니까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여자분은 이거 막대 좋다고 하니까 제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지압 신발, 뭐 지압판을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기구, 어떤 운동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 도표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발 구조를 보십시오. 왜 이게 발의 핵심은 뭐냐면 건강하다, 달리기를 잘한다, 못한다는 평발이냐 아니냐? 아치입니다. 아치. 그리고 발가락 근력이에요. 중요한 거는 발 자그만 가지고 약합니다. 저들 며느리가.
인도네시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신으라고 사왔어요. 이 신발입니다. 이 지압이 엄청나게 잘 되는 신발이에요. 처음에 이거 못 신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신고 달리기 합니다. 실제로. 자, 이거 신어서 제가 아파도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효과는 뭐냐면 지압을 한다, 발을 주무른다, 이거 좋지요. 좋은데 가장 완벽한 효과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평소에 발이 차웠어요. 냉했거든요. 냉했던 발이 지금 냉하지 않다. 양말 안 신고 맨발로 이 땅바닥을 걸어 있어도 괜찮다. 못 걸었어요. 여름에도 맨발 벗으면 발이 차워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더워졌다는 거예요. 몸이 확 바뀌겠죠. 정말 청량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라. 두한 족열이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발이 더워지는 운동을 뭐 주무르든지 족욕을 하든지 뭐 마사지를 하든지 뭐 제가 또 자료 보니까 발 용천혈하고 그 아치 있는 그 사이를 젓가락으로 자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궁극적으로 발의 온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발의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 막대가 아니더라도 벽돌이나 이렇게 이 아치 안에 있는 것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면 다 좋습니다. 이 사이즈 관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는 지금 이 책상 다리예요. 네. 그래서 내가 6cm, 6cm, 73.5cm를 이야기했는데 발이 적은 분은 적은 이 막대를 사용해야 되고 발이 큰 분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라. 어떤 분은 턱걸이를 하기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철봉하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막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 수승화강이다. 두한 조결이다. 이거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발이 왜 중요하냐면 균형입니다. 아치와 균형을 보시면 돼요. 양쪽 신발을 봤을 때 평소에 신발이 한쪽이 잘못 많이 달아지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발이 잘못됐거나 척추가 휘었거나 이렇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가장 문제가 오는 게 무릎의 통증이 옵니다. 허리가 아파요. 척추에 이상이 옵니다. 척추는 대들보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허리가 대들보라고 하죠. 허리 요통 생깁니다. 자세만 바로 해도 허리 요통 잡을 수 있습니다. 잡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하는 거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무릎이나 어깨고 뭐 모든 게 근력만 강화시키고 혈액순환만 잘 시키면 다 고쳐요. 거의 다. 아주 그냥 뭐 파열돼가지고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낫다. 그 두면 그냥 원래대로 복원이 돼요. 자세가 잘못된 자세를 바로만 하면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합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달리기 하면 숨이 차가지고 못 뛰었어요. 지금 숨이 안 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용천 발의 바로 아래에 심장과 위장 기능, 비장 기능의 경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이 원폭 들어간 것을 이 아치형을 갖다가 이 발로 자극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원형이나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6인치가 이 막대 밟아갖고 32인치가 됐고 젊은 친구들하고 달리기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은 이것은 저로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하철 환승할 때 참 무료하다. 지겹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는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가장 좋은 게 뒤꿈치 들고 들었다 놨다. 제가 이제 전철에서 자리가 없으면 쓰거든요. 경로석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앉지 않습니다. 뭐 이 글을 만든다거나 할 때 앉지 잘 안 앉아요. 일부러 서요. 자리가 없으면 서가지고 그 지하철 손잡이를 붙들고 들었다 놨다 이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발가락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십시오. 알아차리면서 지겹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공부하십시오. 남는 시간을 활용을 잘하라. 노화의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저는 긍정적이에요. 행복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40대 전반에 그 아파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화병에다가 온갖 병 다 가지고 있던 80대 정도의 노인네가 지금 20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 불만하고 욕을 하면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미워하면.
원증 애고 미워하지 마.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 그냥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 강해집니다. 나이 먹으면요. 저부터 그걸 느껴요. 아집이 생겨요. 똥꼬집이다 그러죠. 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못 바꿉니다. 근데 바꾸셔야 합니다. 바뀌면 행복합니다. 좋아요. TV도 하나 주워가지고 재활용하는데 주워가지고 모니터를 지똥차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말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즐기는 거야. 뭔가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꿈치 들기 운동도 하시면 좋고 뭔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을 찾아라. 만들어라는 거죠. 그냥 아이고 나 늙었어. 처지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 자신을 가지는 삶, 꿈과 희망을 가지는 삶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냅니다. 우리 다 모두 다 행복합시다. 아프지 않기를, 모든 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010-3695-9103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여래불 마이크 시험합니다. 짜짜라짜짜 삐삐삐 못마땅해. 유튜브 찍은 날이 행복해. 찍지. 아, 녹화됐어.